오늘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 그으세요.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야기들, 거기에서 사역하신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분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선교의 어려움을 생각하고는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곳에서 쭉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하시다가 이분이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갱그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나실인 서원을 마치고 이제 머리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간 기억 나시죠? 네.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는 가이사랴로 가서 안디옥으로 귀환한 이야기가 지난번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짧게 한 1분이면 끝날 것을 1시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제 안디옥, 자기 모교회로 다시 귀환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 2차 여행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2차 여행, 그러니까 주후 몇 년에 끝난 겁니까? 50년에서 52년까지니까 52년에 이제 2차 여행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안디옥 교회 이제서 뭘 하셨냐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를 선교 보고를 하는데 참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분이 2차 여행 동안에 터키 지방 전체에 그 지방 지방마다 가면서 교회들을 개척했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이 준비하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이 복음화가 된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익사이팅한 보고예요. 그리고는 또 이분이 이제는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글쎄요 마게디언으로 건너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빌립보에 가가지고요 감옥 생활도 하고요, 거기서 또 귀찮은 루디아라는 여자도 만나고 그 교회 또 거기다 세우고 데살로니카로 와서 베레아로 와서 중국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고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있다가 이제는 뭐 너무나 열매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몸도 지치고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거.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런 보고를 한 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별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바울에게는 상당한 보고가 끝난 후에 성령님의 그분을 만지심이 됐어요. 너 여기서 이렇게 보고를 끝나지 말고 네가 지금 벌려놓은 저 선교지,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이 도시들이에요. 뭐예요? 저 도시들 너 어떡할래?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2년 동안 해야 얼마나 하겠니? 저들이 너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하니? 너 저들 가서 좀 다시 좀 더 잘하도록 도와드려라. 이것이 이제 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에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빨리 가서 저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저들에게 영적으로 이제 좀 잘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 특히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 터키 지방의 사람들은 토속 종교를 믿었고 또 어떤 분들은 히랍 신화를 믿고 있었고 또 저쪽에 이제 로마의 신화, 이런 모든 토속 종교, 로마 신화,
히랍 신화를 믿으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분들 다 이 바벨론 종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가요. 바벨론 종교를 믿던 분들이 그게 다 거의 국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을 한 사건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 중에서도 사회적인 핍박인 거예요. 은행 가서 은행 거래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아이들 학교도 잘 보낼 수가 없고 또 사업도 가게를 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게 저 사람 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알려지지 않는 그냥 외국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상당히 많았고 그 바울이 그걸 다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이런 핍박을 받겠구나 나 때문에 그럼 가서 좀 힘을 실어줘야지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바울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부에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은 라오스나 베트남 같은 데는요, 그 북쪽의 미션도 족속들은 이런 핍박이 따라와요. 이런 그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군요. 밤잠을 잃지 못하니까 1차 여행에서 2차 여행할 때는 그 중간 간격이 2년이었어요. 1차 여행은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 하고는 49년, 50년 한 절반까지 본부에서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2차 여행 끝나고는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게 마음이 그냥 복잡해서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 있다가 그런 말 썼어요. 거의 20 몇 절이에요? 23절에 보시면 22절까지가 2차 여행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성서를 보세요. 근데 23절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그 소리가 뭐냐면 3차 여행이 시작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다 마크를 해놓으세요. 안 한 사람은요. 거기에 이 23절 앞에다가 3차 여행 시작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그것이 주후 몇 년이에요? 53년이에요. 근데 53년 초 같아요. 내가 볼 땐요. 그래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고 보따리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분이 떠날 때 이번에는 어디를 떠나겠어요? 이 누가는 그냥 간단하게 써놨어요. 길리기아 지방 하면 길리기아 지방 하면은 어디냐면 여기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방에 나오면 여기 자기 고향인 다소를 이야기할 때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여기 타르소스 내가 영어로 써놔서 그래서 영어 이니셜 붙여놨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처음에요.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 이 안디옥에서 다소 가는 이 길도요. 이게 산악길이에요. 산악길. 이게요. 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강원도 미시령 그런 데를 지나가는 기분이에요. 그 당시엔 길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이분이 아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다 이제 모시고 같이 갔겠지만 아마 나귀 하나를 빌려가지고 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걸어서 간다는 건 이건 말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선교하면서도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 고생하는 이 고생은 이게 바울에 비하면 이게 뭐 비교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 힘을 받아요. 바울 선생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다녔는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요. 항상 바울 선생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고생했던 모습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계시면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 공부하는 거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분이 다소에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1차 여행 때 갔던 도시를 방문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가 거꾸로 방문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여기 디모데의 고향이죠. 루스트라, 그리고는 이고니온, 다 핍박을 이 동네에서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예. 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지나만 간 게 아니죠. 거기에 들려서 거기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또 다시 확인해주고 기도해주고 성서 가르치고 힘내라 이걸 하면서 알겠어요. 딴 데 또 가세요. 우린 됐습니다. 그럼 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예?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걸 피해가지고 이 가정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에서 또 한 이 동네가 이게 엄청난 산악지대예요. 이 지역이.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저리 가라요. 이 산악지대를 산을 넘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골로새에 도착. 이게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소아시아. 골로새 이 교회를 개척한 거기에 가서 골로새는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세요. 예. 네. 제가 이제 다 가르쳐 주면 안 되겠어요. 골로새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 네?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다시 해드려요. 골로새. 우리 같이 눈을 보면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 골로새. 그 다음에 여기 라오디기아, 빌라델피아, 사대. 여기 계시록 3장까지예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도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들을 다 방문하면서 예? 그리고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이제 다음 이제 계속이 이제 에베소 이야기예요. 요 그다음 계속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과정은 다 누가가 생략해 버렸어요. 이 과정은 그냥 이렇게 길리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 남갈라디아거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만 끝내버렸어요. 그렇지만 에베소까지 이제 갔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부터는 이제 에베소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쭉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쓴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얼마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차례대로를 요 지도로 이렇게 그려준 게 차례대로 가서 그래갖고 그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다 조금 새까맣게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 안 그러면 형광마크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분이 1차 여행 때도 루스트라와 이고니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했거든요. 이분이 1차 여행 때는 저를 보세요. 1차 여행 때는 이렇게 갔다가 구부로를 해서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그냥 여기서 가까이 안디옥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이분이 다시 방문, 재방문했어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14장 22절에 보면 이 루스드라 이고니언 안디옥에 다시 방문한 목적은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어요. 제자들을. 오늘 제가 내용은 이 굳게 한다는 뜻이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굳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영어 공부도 같이 하세요. strengthening 그랬어요. 액센트가 strength. 네. 우리 strong 하다는 게 strong. 네. 거기에서 같은 말 strengthening 한다는 건 그 이 make stronger라는 뜻이에요. 더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 strengthening 하는 게요. 그것을 episteritō 그랬어요. 이건 헬라 말로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episteritō. 네. 누구를 strengthening 하는가? 모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제자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strengthening,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개종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도 문제가 생겨서 직장도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는 가족들 중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너 개종했기 때문에 집안을 이제 호적에서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도 잘 되지 않고 또는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이익당하고 우리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막 불이익당하고 예?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strengthening 더욱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나가면요. 그동안 한 20년을 지금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 나가서 가르치는 일 그것이 제 주사역이지만 그 위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내 제자들을요 스트렝트닝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침 한 8시 반부터 저녁 한 6시 반까지 하루 종일 가르치고 끝나면은 저녁 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 뭐 하냐면 내 제자들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그냥 찬소리하고 이것이 제 사역이에요. 예.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 입을 다물지 않고 했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오면 피곤해요. 참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요. 예.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고 가는데 아 비행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앉아서.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스스로의 좋은 시간 가지니까. 예. 이렇게 바울이 예, strengthening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요.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strengthening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지만 이런 핍박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돼요. 이 주변의 이런 모든 환경들 때문에. 첫째, 왜 이 strengthening 굳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뿌리가요. 어떻게 내려와야 되냐면 제가 이 칠판에다 적었어요. 뿌리가 길게 내려와야 되고 굵게 내려와야 되고 넓게 내려와야 되고 깊게 내려가야 돼요.
뿌리가. 그냥 뿌리가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선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뿌리가 깊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굵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질 않아요. 이 넓어야지만 이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돼야지만 세 번째로 이제는 싹이 나오면서 이제 줄기가 나오건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니까 뿌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는 데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스트렝트닝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스트렝트닝 시켜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뿌리는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영양소 집어넣어주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하려고 해도요, 조건이 뭐냐? 땅이 옥토가 돼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크리스찬 중에 땅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가시덤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 재리와 세상 돈 생각만 하고 세상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거는 가시덤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덤불의 마음에는 씨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미 뿌리가 생겼지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들이 영양소를 빨아먹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긴 자라서 이렇게 잎사귀도 났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24시간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제자들은 뭘 할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훈련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미전도 족속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열매란 거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런 인격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마음의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3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3차 여행은요, 3차 여행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2차 여행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행했어요. 그런데 3차 여행은 지도자들을 스트렝트닝 시키기 위해서 여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요, 2차 여행은 2년밖에 안 해요. 개척사역은. 그런데 이 스트렝트닝 시키는 이 기간은 거기에 더블이에요. 53년에서 57년이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화시키는 이런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이 주님의 그냥 일반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는 지금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런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은 특수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었었어요? 12명 기억나시죠? 그 12명이 나중에 대부분이 다 어디를 갔어요? 나중에 로마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소위 이런 헌신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요, 이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야 돼. 옥토의 마음에다가.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던져져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진부한 이름이에요. 누구나 다 믿음, 믿음, 믿음 그래요. 근데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고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글을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소수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크리스천이 되면 가족이 족보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요. 그 믿음장을 딱 보시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셀 모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요. 이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잘 알아요, 이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 선조들이 다 이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그러면서 선조들 이름이 쭉 나와요. 칠판에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 이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이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 아느냐? 이야기가 뭐냐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말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첫째가 뭐였느냐? 이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나그네들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이 양반들이, 이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13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다, 낙원이다 라고 믿었던 믿음이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이 나그네 땅에서 우리는 본향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높은 계급에 있게 된다라는 믿음이 6절과 26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6절과 26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이 가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선조들이 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정의를 1절에서 내린 거예요. 자, 1절 믿음의 정의를 한번 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에? 실상이요. 뭘 바라요? 이 세상은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저 본향에 간다. 거기 올라가면 나는 많은 상급 받는다. 왜? 이 사상을 가지고서 나는 전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말을 돌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지금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본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예?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분들에게 전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을 전한 거예요. 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신앙은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의 핵이에요. 이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1차, 2차, 3차, 4차 여행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선한 싸움이에요. 예? 이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들도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오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재판장께서 나중에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나나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자기 제자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하러 지금 이 나이에 좀 쉬지 말이죠. 골프나 치고 매일 놀지. 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에? 이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은 이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자, 그렇다면요. 이 바울은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사물을 보는 그 시각이 전부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고 방식이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환경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극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뭐였어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고 이건 나는 나그네 세상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는 이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나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텐데 내 본향은 저기다. 여기에서 내가 한 것만큼 주님을 섬긴 것만큼 나는 보상을 받는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딱 가지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쫙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하면서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순서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본인이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소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쪽 세계를 매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이 크니까요. 그렇죠? 왜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 사회생활에서요? 특히 크리스천들끼리 싸움하고 뭐 섭섭하다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럽니까? 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 또 왜 저래? 하고 그냥 요런 요 수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전부 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가 전부 그런 애꾸눈으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뭐 박수 치고 하는데 끝나면 또 앙앙앙 싸우는 거예요. 왜요? 시각이 저쪽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주변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자기의 기분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크리스천들은 그렇지만 제자 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제자들을 방문하면서 이 시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이분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 시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가면 그 우리 제자들에게요. 이 시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어떤 때는 그냥 땀이 나고 그냥 아주 많이 지쳐버리지만요. 그래도 하다 보면 그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각의 변화를 가지면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시각이냐? 큰 숲을 보는 시각에 이 사람은요. 나무를 보지 않고. 그러면서 나무도 내려와서 보는 게 바울의 편지 보면 서로 사랑해 주라 이래라. 이거 나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또 큰 그림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미경 시각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텔레스코프 그다음에 와이드 앵글이 이 시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좀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제 서울 뜰 때도 보면 상암 운동 경기장 하나 뭐 이렇게 봤어요. 한번 지나가다 옛날에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뛰고 막 응원하고 그냥 안에 그래요. 꼭 개미 새끼들 같아요. 서로 좋다고 거기서 누가 점도 볼이 하나 더 들어가면 덜 들어가면 하고 악역은 난리들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위에서요. 그 상암운동 경기장을 들여다보는 모습. 저 멀리서 63빌딩을 보니까 조그마한 성냥가게. 88도로에 차 다니는 걸 보니까 조그마한 개미들이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각이 모든 사물을 볼 때 바울이 이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이런 시각으로 이겨나가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믿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가져지는 데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면서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이 시각을 가지도록 주님이 예정하신 분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건 예정적인 측면이에요. 주님이 쓰시려고 예정한 사람. 예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냐면 선택이 따라와요. 선택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콜링이 따라와요. 불리움이에요.
예정, 그 다음에 예정은 영어로는 predestination 그래요. 예정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election, 이제는 뽑는 선택에 초징하는 게 와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calling을 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 calling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calling이란 건 뭐냐? 내가 이제 불림을 받아서 이제는 팔 걷고 나는 뛰겠다는 사람이에요. 풀타임으로. 예? 이제 지금 약간 거기까지는 왔지만 아직까지 안 온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없어요. 주님의 때가 되면 다 하세요. 저도 나이 40에 가서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50, 60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정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같아요. 안 그러면요.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서 말씀 공부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slowly, 천천히, 천천히 옥터로 만들어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옥터로 만들어요. 옥터로 만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그 말씀의 씨가요. 길게, 넓게, 굵게, 깊게 이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지가 올라오고 이 막 이제 잎사귀가 생기고 자라게 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저에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마음 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제가 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예. 제가 영어로 말하면 you are chosen 그래요. 그래서 우린 조선 사람을 chosen. 예. 자. 우리 교인들 중에요. 또는 사역자들 중에서 이런 이런 예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또는 예정에 대해서 안 가진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이런 그 거시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첫째는요. 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가시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시적인 것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했어요. 뭐냐? 6장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특히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아주 거룩한 종교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팔 불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쪽 올라가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폼을 재요. 새벽 기도 안 하면은 뭐 잘못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 새벽 기도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새벽 기도 안 해요. 왜? 그것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본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요 예배 장로 되면 딱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권사들이면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금요 철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보이는 걸 가지고서 하는 것은 이게 주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동안에 집에서 하세요. 세계에서 새벽 기도 가지고 난리를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딴 나라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24시간을 기도했지만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을 기도했다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새벽에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새벽은 집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해서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설교 듣고 가요. 새벽에도 모여서. 그게 무슨 기도회입니까? 형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골방에 숨어서 은밀한 중에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 내고 얼굴 흉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그런 식으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바울의 이런 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모습이 또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요. 아까 잠깐 비쳤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누가 잘되면 속아파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라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더 아름답게 짓고 교인도 많이 늘리고 뭐 하여튼 좋은 차 타고 뭐 감투 쓰고. 왜 그렇습니까? 저 세상을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더 오래 사는 세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중심에 다 물질도 헌금도 많이 나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는 간단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에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무슨 믿음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하시라도 이 세상에서 떠나면 본향으로 간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차 여행을 했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 뭐예요? 3차 여행을 했던 목적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제자들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굳건히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큰 그림 속에서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 3차 여행을 어떻게 이어나가나를 계속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울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는지 참 부럽습니다. 이분은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런 엄청난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상적인 논리를 전개해 나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논리였음이 우리가 증거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몸소 선교지에 나가진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